여기는 축석 검문소 축석역 고개고요. 수도권 55선 지난 2구간에 이어서 3구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준비 중이고요. 다 오셨죠? 오늘 불기야 농마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가 공주가 안 하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100개월 먹을 것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포함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기다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더운 나온 선배님. 나온 선배님 어디 갔어? 없어. 여기 있어. 나온 선배님. 숨었어. 바빠. 이 가운데로 왔어. 박수 한번 쳐. 이리 나와야지. 나와야지 언니. 김성경 선배님. 언니 잘하셨어. 아버지 내가 상을 못 드리려고 무슨 안 보고 선배님 나온 선배님 말 들어 말 들어 괜찮아 언니 한 자리 한번 쳐줄까 한 자리 한번 쳐줄까 누구한테 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완샷으로 210km 그냥 하신 분들은 무서운 분들이고요. 이따가 우리 때 제가 끝까지 그거 예무태 예무태 두 발짝 만 터지면 되는 거 저희 사람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들고 하나 합시다. 네. 그리고 여기 서울 55산 환종주를 저랑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우측대장님. 저는 농마산이고요. 단체사진 찍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믿을 때까지만 같이 갑시다. 점심 먹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갑시다. 그리고 마치공에 가셔도 집에 가시고 안 가면 아니 서파에서 서파에 내리셔서 거기서 계시지 말고 일단 박릉 내까지 나오셔서 거기서 공지장 뒷풀이 없는데 하실 분들은 자리 잡고 전화 주세요 저한테요. 네. 네. 자 단체 이렇게 단체 한번 찍고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일게요 이쪽으로. 화이팅! 야! 하나 둘 셋. 네 산을 접어 들었고요. 밝게 빛나는 태양. 어마어마한 계곡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계곡길. 이게 뭐야? 80도 이상인데? 거리는? 느낌? 걷기 좋은 비단길을 걷고 있습니다. 9시 10분 한복장례길 묘지를 지나고
공원 묘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고요. 5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9km, 평균 속도 4.3km입니다. 묘지에서 바라본 시내 깨끗하고요. 네. 도봉산 밑에 몽추나 매장 있잖아. 깨끗합니다. 그 없어졌잖아. 올라갔잖아. 사방 부딪혀. 몽추나 그 위에 못하면 아마 거기 터졌어요. 아니 튀어도 못하더라. 0.3km입니다. 고모리 저수지 2.1km. 주겹산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예, 여기는 양쪽에 마을이 있는 뒷동산 정도의 높이. 예, 등산길이 아주 이쁘고 아주 걷기 좋습니다. 축성령에서 4.63km 왔고요. 예, 주겹산 광덕산 4.41km 가겠습니다. 예. 산도 아닌 어설픈 깔딱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고모리 산성 기득자. 벌거리고요? 왜 쉬려고요? 모렸다고. 6.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30. 아니, 함성을 듣고 계십니다. 운동 중이며 시속 2.8. 킬로미터, 평균 속도 4.3km입니다. 형체만 남아있는 포천 고모리 산성. 지금 오, 역광이라 빨다. 찰카. 찰카. 파헤쳐진 산성. 네. 이게 고모산이네. 노고산. 노고산 도착 380m. 네. 이제 식사를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주겹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왔다. 자, 부뚝 대장님 산행 느낌 한마디. 아이고 굶고 가게 생겼어요. 난 몰라. 부뚝 대장님 사랑해요. 난 몰라. 노서희 언니 여기 있다. 산행 느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시간, 산행! 시내, 시간 끌고 있어. 우리 먼저 왔다. 아, 오늘 날씨도 좋고 좋네요. 아이고. 끝? 네. 장아님. 자, 장아님, 네, 산행 느낌 한마디. 즐거워요. 아직까지는. 아이고, 이쁘게. 고무산이야, 이제? 어, 여기? 고무산이야, 고무산. 기득제 500입니다. 내려가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지글지글 꽁치를 한 마리씩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 주겹산 깔딱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잠깐만 내려가 봐요. 그때 대장은 가는데 대원들은 어떻게 가? 그러니까. 아, 주겹산 올라가는 게. 자, 3m, 2m, 다시 3m. 여기 오르기가 좀 애매해서 옆으로 돕니다. 예. 주겹산 8분응선 인도길에 종점까지 가겠습니다. 예, 주겹산 거의 다 올라갔고요. 예. 이게 한북정밀 기림을 알리는 띠지가 있습니다. 주겹산 도착 601m. 아이고, 산 하나는 넘었네. 주겹산 하나밖에 안 보여. 얼굴 아니면 하나 둘. 예. 주겹산 도착. 아, 예. 축하합니다. 예. 주겹산. 자, 네 분 서세요. 네 분. 네 분. 미녀 4인방. 자. 빨리 와, 현영이. 현영이 빨리 와. 5인방이네. 낮춰. 안 보여. 보는 자세로 앉아. 아씨. 안 보인다니까, 이거 안 보여. 아, 이거 안 보여. 앉아. 자세 안 보인다니까. 아이씨, 뭐야. 오줌 나오면 어떡해. 자, 안 보여. 자, 하나, 하나. 네, 됐습니다. 아유,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오래된 금강송. 조신의 풍경.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경계가 요 정상이잖아요. 그 주인이 대부분 틀려. 주인이? 네, 그래서 한쪽을 사잖아요. 근데 산림 사업한다고 저거를 잣나무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심어놓고 방치하지 사실은. 방치. 안 따. 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냥 목적은 산을 사는 목적. 산을 살려면 이런 걸 했어야 되니까. 여름에 너무 추운 것 같아. 그러니까. 멋진 잣나무. 이 잣나무 크니까 잣목이 없잖아, 밑에. 햇빛을 못 받은 겁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잣나무 숲. 끝도 없네.
어마어마한 내리막길이다. 킬로미터 평균 속도 3.5 킬로미터입니다. 주겹산을 거의 내려왔고요. 네. 조그만 찜빵 몇 개를 넘어서 수원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겹사 축성령, 예, 주겹산에서 내려왔고요. 국도 87번, 예, 광덕산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시간, 예, 5분 전 1시. 날씨 엄청 맑고요. 봄 날씨, 예, 바람이 선선해서 아주 산행하기 좋습니다. 한북정매 작은 널고개 185m. 고개를 지나서 반대편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5분. 잠시 간식 타임을 갖고 출발하겠습니다. 78번 국도 따스한 봄 날씨. 네, 큰 도로를 지나고 한북정맥길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사봉까지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북사봉 가는 길 약간 깔딱입니다.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겠습니다. 산속에 웬 벤치프레스, 덤벨, 거울. 예. 예. 바벨은 여기 누워있네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삼촌님이 주시는 꽃감. 잘 먹겠습니다. 자, 국사봉 574m 도착. 지적 삼각점. 71번 찍어야지. 예, 국도 87번에서 올라와서 명덕 삼거리 광덕산 7.4km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북정맥 길입니다. 똘똘해. 아니 또 놔둬. 입 안 대고 먹었어. 똘똘해. 야, 저기 인증 찍어야 돼. 원성님, 저기 오다 보니까 추억은 남기고 쓰레기는 가져가래. 예. 추억 남기라는데? 알았어, 알았어. 빨리 펴. 네? 빨리 펴. 알았어, 자, 산행 느낌 한마디. 여기 있어야 돼. 죽여줘요. 나 있잖아. 수건 좀 빌려줘. 좋습니다. 응, 나 수건 좀 빌려줘. 수건을 왜? 없어? 없어요. 수건. 아이씨, 저기 누구 안먹 갈등 나서. 저기 누구 거지? 응. 언니 국사봉. 수건 없어? 아니, 우리나라 국사봉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 아니 저기 자 기훈님 처음 왔는데 산행 느낌 좋습니다. 저요?
되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언니 빨리 사진 찍어. 숙사를 논하는 데가 많습니다. 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거예요? 그만한 거예요. 땡큐입니다. 얼굴 다 가려가지고 괜찮아. 하나 둘. 숙사봉지나 조금 있는 억새밭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 베어스타운인가? 베어스타운 스키장. 아, 돌케는 공장이네. 석산. 아, 하늘 너무 좋아. 아, 대박. 한북정맹. 한북정매 불정산 도착 641m. 여기도 반바지님께서 코팅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고. 네. 전망을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 좀 잘려. 아래 좀 잘려. 시장을 안 가리고 해. 자, 여보세요. 하나, 둘. 오케이. 철진한 스키장이 쓸쓸하네. 한 명이 찍어. 역광, 시커맨. 시커맨. 역광이는 상관없어. 지금 저기 저 밑에 내려가서 찍을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아이고. 역광. 저 소나무가 예뻐. 아이고. 거기서 찍어주세요. 하늘이 이쁘다. 아이고. 저기 한번 찍어요. 다 안 찍은 사람들. 와, 멋있다. 하나, 둘. 숙성형 국사봉에서 왔고요. 명덕 상거리 광덕산 4km 남았습니다. 여기는 한북정맥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5분. 계속 갑니다. 지금 멋진 잔나무는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능선길은 역시 비단길입니다. 왼쪽에 조망이 좋고요. 막힌 게 없어서 바람이 그대로 올라오네. 시원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우측은 잔나무숲. 끝도 없는 잔나무숲. 갑니다. 아, 낙엽 사인. 진짜 비단길을 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풍 계속해서 시원하게 바람 불어주고요. 낙엽 빨는 소리. 아. 멋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한북정맥 길입니다. 자, 내천 방향에서 와서 수원산 정상으로 우회죠. 여기는 한북정맥 길입니다.
네, 수원산 정상 500m 넘었고요. 지금 시간은 3시 45분입니다. 넓은 임도를 따라서 낙엽을 밟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산 정상 전망대입니다. 아, 스키장 아직 보이고요. 수원산 안내도, 수원산 유래 문학산으로부터 시속 4.2km, 평균 속도 3.6km 입니다. 예, 수원산 정상을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400m. 네, 머나먼 수원산 정상 200m 남았습니다. 수원산 정상 도착. 마루석 709.7m. 수원산 정상 도착. 거기 내려가서 고디밭에 있는 사람한테 부셔가지고 충전해가지고 거기서 앉아야 앉아야지 같이 나온다니까. 얼굴 따로 이것 따로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자 이래야지 같이 나와. 하나 둘. 오케이. 아저씨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있잖아 전문 전문가 한 개도 없어. 오케이. 산에서 단차를 찍고 와요. 기가 막히다 이게. 천도 부르게 내가 끼다니. 어? 아. 비가 오셨네. 야. 아, 나도 하나 더. 누가 찍어? 같이? 맞아. 이거 나하고 같이 가는. 이거 저기 한 분 좀 해. 잠깐만. 자서. 아, 이뻐서. 아, 이런 이쁜 표정 좀 한번. 아, 이쁘고요.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콧물 닦고 좀 질질 흘리고 있어. 자, 농담이고 하나 둘. 오케이. 네. 지금 4시 20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로로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내려가. 말 엄청 안 들어. 말 엄청 안 들어. 에이, 자. 좁혀, 좁혀. 사진 만약 순간생이 돼. 단체 사진 찍어. 좀 붙어봐요. 자, 이제 붙어. 야, 붙어. 오케이. 수원산에서 아직 내려왔고요. 2km 걸어와서.